어느덧 10월 중순에 들어섰습니다. 붉게 물들어가는 나뭇잎들을 보면 시간의 흐름이 더욱 실감이 나는데요. 이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대마도의 시라다케 산에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? 등산로를 따라 늘어선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청정함을 더해주고요. 정상에 오르면 파도처럼 일렁이는 능선과 함께 아소만을 비롯한 푸른 바다가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시라다케 산의 평온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 수요일의 전반적인 선박 운항 지수는 오후까지 무난하게 1단계를 유지하고요. 저녁이 되어서는 바람으로 인해 2단계로 오르겠습니다. 먼저 대마도로 가는 여행길입니다. 북항 히타카츠로는 4척이 출항하고요. 남항 이즈하라로는 한 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운항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뱃멀미를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분들 계실 텐데요. 수요일에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선내의 자리에 휴식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. 계속해서 날씨 정보입니다. 대마도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부산과 비슷하게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되겠는데요. 천천히 걸으면서 대마도의 자연을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후쿠오카로 가는 여행길입니다. 비트로가 가장 먼저 부산항의 문을 여는데요. 이어서 오후에 비트로가 한 번 더 출항하고요. 늦은 밤에는 뉴카멜리아호가 긴 여행을 나설 예정입니다. 뱃멀미 지수는 종일 붉은 신호가 들어오겠습니다.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지수가 되겠는데요. 미리 멀미약을 드시고 탑승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. 혈액순환을 위해 몸에 꽉 끼는 옷차림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.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. 수요일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되겠고요. 종일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. 오후에는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겠는데요. 목요일에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.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.